Okay, this robot is named Ceros. Yeah. This robot's main purpose is to provide home errand service in this environment, like a kitchen. And so as you can see, its robot structure is very complicated. So I'm proud of, to say that this robot is the best, best advanced robot in Korea, because it can show the best technology, especially in manipulation and navigation and recognition. Recognition, especially particularly voice and vision recognition. Yeah. For example, this robot can recognize these whole things, whole objects, and grab the knife and the slicing ingredients. So we'll show in our robot show this robot can manipulate in precisely, and also it can bring something in refrigerator like refreshments and something. So our ultimate goal is to make this robot like a PR2, the best advanced robot in Korea, all over the world. Very precise manipulation technology and navigation, and also as well as voice and vision recognition. 오늘 일단 첫 타임 리허설 없이 가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 컨디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로스가 보여드릴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세계 최초로 칼질을 하는 로봇입니다. 잠시 후에 그 기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로스 준비됐으면 오늘 저 시로스가 네.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 해요. 네, 좋아요. 샐러드를 만들어 본다고 하죠. 다가가는 것도 기술이야. 왜냐면 테이블에 부딪히지 않고 딱 정확한 거리에 멈춰야 되거든요. 자, 이제 칼을 찾죠? 지금 칼을 찾고 있어요. 칼을 찾고 있어요. 자, 눈, 우리 사람의 눈 위치에 있는 3차원 시각센서를 이용해서 물체를 입체적으로 구분하고요. 칼이 위치한 곳에 특히나 칼자루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일단 1단계는 성공을 했어요. 오이를 가지러 갈게요. 자, 이번에는 오이 썰기에 도전하는데요. 오이를 찾으러 갑니다. 자, 오이 찾았을까요? 오이가 저기 있네요. 찾았어요. 자, 손을 뻗었는데요. 오이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잘 잡았어요. 2단계까지 성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정확한 위치까지 손을 가져가서 잡는 동작도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자, 이제 오이를 썰어본다고 했는데요. 자, 오이를 도마에 내려놨고요. 자, 손으로 한쪽을 잡아 누르는 동작까지.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칼질할 때 기본 자세. 아주 훌륭하죠? 자, 일단 꼭지는 떨어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써는 동작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오이의 칼이 닿고 도마에 딱 닿으면서 반대로 전해지는 힘을 측정을 해서 누르는 힘, 잡는 압력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서 자르고 있는 동작이고요. 저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릇에 깔끔하게 덜어내는 동작까지. 이제 오이를 다 썰었으니 칼은 원래대로 놓을게요. 자, 이제 칼을 원래대로 갖다 놔야 되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칼집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지 볼게요. 칼대가 어디 있나 찾았는데요. 넣을 수 있나요?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갔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성공.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잘했어요. 다음으로는 그릇싱을 해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도마에 붙어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조금 옆으로 옮겨놓는 동작까지. 샐러드에 넣을 맛있는 소스가 필요해요. 자, 소스를 넣어야 되겠죠. 가운데 보이는 검정색 통이 드레싱 통입니다.
소스에 들어있는 동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서 잡는 동작 수행하겠습니다. 소스가 들어있는 동을 잡을 거예요. 손을 뻗어서 자, 잘 잡았어요. 가고 있어요. 자, 드레싱하러 가죠. 그릇을도 구분해서 그 위치에 그렇죠. 손목을 이용해서 이 동작 보세요. 원을 그리면서 소스는 골고루 뿌려주는 이 동작까지. 그리고 깔끔하게 드레싱 부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게요. 자,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동작. 좋아요. 잘 갖다 놨어요. 이제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가 보이죠? 마지막 재료는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 자, 이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접시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어떤 게 토마토 접시인지 아는 것까지도 전부 다 세밀한 계산이 필요한 거고요.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으세요. 어이고. 자, 한번 볼까요? 좋아요. 성공했어요. 한 번 더. 너무 양이 적어요, 시루스. 자, 한 번 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쥐었을 때 토마토가 으깨지지 않는 게 보이시죠? 네. 재료를 세밀하게 잡고 담아내는 동작까지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와우. 시로스표 샐러드가 다 만들어졌어요. 다음엔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전 그럼 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이 로봇이다 보니까 박수에 되게 인색하세요. 쳐봐야 재능을 알겠어? 압니다. 알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고요. 지금 보신 로봇이 약간 동작은 느리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